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의 구독자님 감사드립니다. 보험왕! 자, 오늘은 모처럼 맨날 이렇게 운전하는 모습만 찍다가 오늘은 좀 사무실 일찍 나왔거든요. 오늘이 드디어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자, 많은 직장인분들 정말 금요일 매우 좋잖아요. 오늘까지만 일하면 금요일날, 토요일날, 일요일날 또 일할, 또 이게 편하게 쉬시고. 저 또한 예전에는 금, 토, 일 좀 가족들이랑 많이 여행도 갔었는데 요즘에 워낙 일이 많다 보니까 저 보험왕은 항상 월, 화, 수, 목, 금, 일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아주 핵심적인 좋은 소식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요즘에 시술, 수술한 사람들 정말 많잖아요. 특히 예전에는 관혈, 비관혈, 관혈의 정의는 카테터, 내시경, 신의료기술 모든 게 포함이 되고, 요즘에는 전기소작술, 냉동치료, 아니면은 냉동치료, 레이저 이런 부분들 모두 다 수술로 간주하기 때문에 정말 고지할 때 5년 이내에 수술하는 사람 정말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건강한 사람들이 가입이 가능한 표준체 보험, 표준체 보험은 수술한 거 고지하게 되면 몇 년 이상 부담보가 나올 수 있고요. 물론 수술을 안 했을 경우에는 정기간 평생 보장을 못 받는 조건은 가입이 되겠죠. 아니면 할증이 돼요. 예를 들어서 수술비 보험 가입하고 싶은데 보험료가 3만원이었어요 근데 수술을 많이 하다 보면 할증이 돼가지고 4만원, 5만원 정말 보험료가 아주 많이 인상이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일단은 유병자 보험도 수술에 대해서 고지를 해야 되거든요. 요즘에는 유병자 보험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가장 비싼 3.1보험 아니면 3.2.5 그 다음에 가장 저렴한 뭐 3.3.5나 3.3.3보험 회사마다 조금씩 틀리지만 유병자 보험도 3개월 이내에 병원 간 적 있냐, 3년 이내에 입원 수술한 적 있냐, 또 하나는 5년이나 또는 3년 이내에 6대 진단을 걸린 적 있냐, 이 부분들이 고지사항이거든요. 그런데 3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에 대해서 고지하게 되면 가입이 되는 조건도 있지만 수술을 정말 많이 하게 되면 가입이 거절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D사, 네, D사에서 신상품이 새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나온 건 아니고요. 2, 3개월 전에 나왔거든요. 이 상품의 장점은 수술에 대해서 고지사항을 아예 안 본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술을 10번 했든 50번 했든 100번 했든 수술에 대해서 고지사항을 안 보기 때문에 수술을 해서 일단은 페널티 있는 사람들, 할증이나 부담보 아니면 그 전에 유병자보이나 표준체로 거절됐던 분들은 이 상품이 가장 최적화된 보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 상품의 고지사항은 딱 세 가지예요. 최근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진단받은 적 있냐. 자, 두 번째는 3년 이내에 입원, 근데 6일 이상 입원이면 거절되고요. 6일 전이면 이제 고지를 해도 가입이 됩니다. 또 하나는 30일 이상 약 복용한 적 있냐. 일반 유병자 보험요, 약 복용해도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돼서 뭐 류마티스나 아니면 고혈압, 당뇨 있는 분들은 유병자 보험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 D사 상품요, 30 이상 약 복용하신 분들은 가입이 안 됩니다. 정말 아쉽게도요. 하지만 수술에 대해서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수술을 정말 많이 하신 분도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6대 진단만 안 걸리면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6대 진단이 뭐냐고요? 저도 기억이 잘 날라나. 암, 그 뇌졸중, 신장 판마, 급성신경쇠, 협심증, 그 마지막 하나 간경화. 이 6대 진단만 알면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아주 저렴하게요. 이 상품은 유병자 보험 중에서 가장 저렴한 중할증 3.25, 3.35가 아니고요. 경할증 보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에 대해서 고지사항만 이제 안 보고 나머지 입원이나 그 다음에 장기간 30일 이상 약보유 하신 분들은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수술에 대해서 아니면은 그 전에 표준체로 가입을 되는데 정기간 부담보나 할증 표준체로 가입을 하셨던 분들은 이 상품이 가장 정말 최적의 보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단 조건은 뭐냐면 3개월 이내는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백내장이나 아니면 하지정 맥류 그리고 여러가지 수술을 할 수 있잖아요. 수술하고 딱 3개월만 지나면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2차 수술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아니면 3차까지 수술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특히 정형외과도 뭐 디스크나 아니면은 척추질환으로 수술해서 정말 좀 안 좋은 부분들은 2차, 3차 수술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상품은 딱 수술하고 나서 3개월만 지나면 수술에 대해서 고지사항을 안 보기 때문에 가입하시고 나중에 두 번째나 세 번째 혹은 네 번째 수술에도 매회당 반복적으로 생명보험 약관을 쓰기 때문에 매회 반복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완전 대박이죠. 예, 저도 이 상품 가입하고 싶은데 저는 입원이나 수술을 많이 해서 솔직히 가입은 안 되는데 주변에 수술에 대해서 정말 보험료 할증이나 부담보 조건으로 가입하셨던 분들 이 상품은 정말 빨리 가입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같은 부위나 같은 질병에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 상품 아주 저렴하게 가입을 하시고요. 이 상품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항이나 보험료 그 상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 보험한테 꼭 연락주세요. 제 보험왕이 하나서부터 열까지 A서부터 Z까지 설명해 드릴 것을 약속 드릴게요. 자,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잊지 않고 열심히 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불타는 금요일 되시고요. 보험은 언제든지 저 보험왕에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